196,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아시아 CM입니다. 코아시아 CM은 는 2014년 5월 9일 차바이오 앤디오 스택에서 인적 분할되어 카메라 렌즈 모듈 개발 및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신규 설립된 동사와 그 종속회사는 스마트폰 / 소형 모바일 기기 등에 탑재되는 카메라 및 렌즈 모듈의 개발 및 생산 판매하는 광학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는 주력 사업인 광학 렌즈와 카메라 모듈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원컴퍼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와 경영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수익력을 강화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4년 5월 주 차바이오 앤디오 스택의 광학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동사는 휴대폰 카메라용 렌즈 모듈 및 BCM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주요 수요처는 스마트폰 산업 및 카메라 모듈 업계임. 대시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체 주 ON 엔터테인먼트와 IT 부품을 유통하는 주 코아시아 CM 등을 종속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광학 렌즈의 수주 부진에도 카메라 모듈의 삼성전자 신형 폴더블폰 탑재 보급형 모델의 납품 영역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법인세 수익 발생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 강화 등에 따른 고화소급 제품 공급 확대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세 이어갈 듯.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코아시아 CM의 시가총액은 78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아시아 CM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40위입니다. 코아시아 CM의 상장 주식수는 4123만 2626주입니다. 코아시아 CM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아시아 CM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0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1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1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5배, 182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5억 원, 마이너스 132억 원, 마이너스 4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9억 원, 마이너스 140억 원, 마이너스 51억 원입니다. 코아시아 CM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2번지 47%이고 유보율은 61.5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5.06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 더하기 0.2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